네, 앞에는 논이 있고요. 지금 이 식물이 농사용 전봇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잎도 아주 크고요. 잘 자랐습니다. 또 여기 주변이 이게 다 같은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주가리입니다. 네, 개체수가 많아서 농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고요.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 사는 곳을 가리지 않는 아주 강인한 식물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식물보다도 약초와 나물로서 아주 유익합니다. 젖을 잘 나오게 하고요. 기력을 높이는 강정의 효능이 있고 전반적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자양강장의 효능이 좋은 나물약초입니다. 네, 이 박주가리는 잎과 줄기는 물론 열매나 뿌리 등 전초에서 끊으면 흰색즙이 나옵니다. 양도 많습니다. 이 흰즙은 양이 많으면 경련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마귀에 발라주면 사마귀가 없어질 정도로 피부병에 좋습니다. 네, 또한 제 경험으로는 이 박주가리가 나물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쌈으로 고기나 밥을 싸 먹어도 좋고요. 또 데쳐서 쌈이나 무침, 볶음으로도 좋습니다. 네, 이 박주가리 잎과 열매에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갈비찜이나 생선조림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라마라고 하는데 뿌리와 함께 지상부 전체를 약재로 씁니다. 씨앗을 라마자라 하고 익은 열매 껍질은 천장각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씁니다. 라마는 달고 매우며 평한 성질이고 열매 껍질 천장각은 맛이 짜며 역시 평한 성질입니다. 약재로서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박주가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기운을 북돋아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자양강장의 작용이 있습니다. 신체 허약증에 좋은 약초입니다. 양기를 북돋아 정력을 증진하는 강정의 작용이 있고 신체에 활력이 넘치게 해줍니다. 네, 부위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뿌리와 잎줄기 라마는 정력과 기를 보하는 보익정기, 젖을 잘 나오게 하는 통유, 독을 풀어주는 해독의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이 허해서 오는 유정,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고요. 여성의 허약성 냉대야, 종기, 단독, 창독 등 각종 염증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열매 껍질 천장각도 라마의 효능이 있지만 특히 폐와 기관지에 좋습니다. 폐의 기운을 깨끗이 하고 가래를 없애는 청폐화담, 가래를 멈추고 천식을 낫게 하는 지혜평천, 발진이 솟아나오게 하는 투진, 기침과 가래가 많은 해수담다, 백날기침인 백일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박주가리는 장을 윤활하게 해주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치료하는 특허가 났습니다. 치매 등 나이가 들매 따라 뇌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네, 요즘 부드러운 잎을 따서 나물과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고요. 약재 이용은 말린 잎줄기, 열매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박주가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